용아 반갑습니다. Q&A의 맨 위에 있던 건데 제가 음악을 하게 된 계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따로 풀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왜 음악을 하게 됐냐면 6살 때야. 그걸 기억해? 6살인데? 내가 어릴 때 기억을 잘해. 그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피아노가 진짜 싫은 거야 너무. 바이올린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게 8살 때야. 바이올린으로 바꾸고 나서 아팠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쭉 못하다가 3학년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 다시 바이올린을.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음악을 할 거란 생각은 없었어. 왜냐면 난 어릴 때 꿈이 곡물학자였거든. 곤충학자나 아니면 뭐 고생물학자 이런 쪽이 내 꿈이었어. 왜냐면 그만큼 그쪽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거든. 안 어울리지?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번에 한번 풀었잖아 그 빵집. 빵집에서 연주한 거. 그 이외에도 나는 음악을 전공한 생각은 없었어.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한번 내가 부천 시민회관이라고 있었어. 부천은 좀 큰 강당인데 거기서 내 오케스트라를 보고 있었거든. 어쩌다 보니까 솔리가 된 거야. 그러니까 솔로리스트 턱시도 있고 연주를 했는데 되게 짜릿한 거야 그게. 관중들이 다 나를 보고 있잖아. 그치. 그래서 막 연주를 보여주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떨리다가 엄청나게 짜릿한 거야. 그래가지고 아 이런 맛이구나 싶었어. 근데 그때까지도 동물학자가 꿈이었는데 동물학자를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더라고. 더셈 뺄셈 분수 거기까지 하겠는데 방정식이 나오고 그런 게 나오니까 아 이거는 이제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. 그래가지고 동물학자는 포기하고 휠리는 내가 이제 좀 되게 재능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. 그때 5-6년 배운 친구가 있는데 걔를 내가 1년 배워서 따라잡았거든. 절대음감도 좀 있고 어느 정도 음악적인 센스도 좀 있고 그랬어. 표현도 잘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바이올리니스트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이 망했어. 그리고 악기를 쭉 못하다가 중3 때 다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예고를 가고 싶어서 예술고등학교. 근데 이제 떨어졌어. 공부도 되게 못했고. 공부는 꾸준히 못하셨네요? 초등학교 때는 잘했어. 초등학교 때는 거의 누구나 잘해. 공부를 너무 못했기도 하고 실력도 이제 막 중3 때 다시 잡았는데 뭐 얼마나 잘해주겠어. 실력도 뭐 출중한 것도 아니고 이제 떨어졌는데 그날 이제 학교에서 날 좀 심하게 꼽주는 애가 하나 있었어. 그게 공부를 되게 잘하던데 그래도 막 울었거든. 내 애들이 그때 위로를 좀 해줬어. 근데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이 자살 같은 거 하지 말아. 근데 걔가 용자니 자살하는 거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이딴 소리 하는 거야. 자꾸 머리 이렇게 때렸는데 합비를 왼손으로 때린 거야. 손이 다 나간 거야. 아이고. 재활을 했어. 재활을 하고 이제 인문계고등학교 갔는데 적응을 못 하겠는 거야. 아이고. 그래서 학교를 때려쳤어. 1년 끌고 예고를 다시 가겠다고 손을 다시 이제 어떻게 어떻게 재활을 해놓고 아예 그냥 실기 1등을 하면 예고를 붙인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. 그래서 아예 1등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면접을 해가지고 맨데스 존이라는 곡이 있어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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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. 손에 이제 한번 다치니까 이게 손에 부재가 있는 거야. 그러고 나서 보컬을 들려 꿀꺽길 다녔지. 다녔는데 거기서는 이제 음악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. 왜냐면 이게 나한테 남은 게 밖에 없는 거야. 그때 가톨릭대하고 세종대하고 둘렀었어. 근데 가톨릭대는 떨어지고 세종대는 2순위 같은 거야. 예비 순위 붙었다고 했지. 애들이 졸업을 했어. 안 빠진 거야. 한 명 빠지고 한 명 남았는데 그게 안 빠져가지고 나는 학교를 못 갔어. 재수를 한 거야. 이런 일 알바하면서 살다가 23살 때 집이 다시 괜찮아졌어. 재기를 했구나. 재기를 하자.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그만하고 입시 보러서 입시를 봤는데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갔어. 거기서는 딱 보니까 좀 아 여기는 진짜 나하고 안 맞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군대를 갔어. 군대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악을 때려치게 생각했어. 이거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. 그런데 느낌이 뭐였냐면 나는 이제 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생각해서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. 그때 인생에서 가장 연습을 많이 할 때야. 그래가지고 그때 어느 순간 보니까 실력이 많이 늘어있더라고. 도움 준 사람들도 있었고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도 빙글 돌아가지고 세종대를 갔는데 지금 내 동창애들은 내가 세종대를 그때 그냥 갔는 줄 알아. 거기서 이제 음악을 계속 제대로 하려면 서울대 아니면 예종을 가야 된다 해서 서울대 시험을 두 번 봤는데 떨어지고 그리고 어쩌다 하니까 이제 공연 기획사를 차리게 된 거야. 그게 하게 흘러오다가 유튜브까지 왔어. 되게 역사가 기네요.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한 게 처음에는 음악 유튜브를 하려고 했거든.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. 근데 음악 유튜브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히덜트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. 그거를 후회하진 않아요? 후회하진 않아. 왜냐면 이 안에도 음악이 많잖아. 아 OST라든지 뭐 매드무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음반 사업 따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학원이 하나 있잖아. 계열사가 두 개가 있다 했잖아. 하나는 또 학원이야. 그래서 학원 원장이 학원 잘 굴리고 있고 음악 공장 쪽에 이제 작곡가 하나가 음악 공장 잘 굴리고 있고 음악으로 또 다른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현재는? 그치 지금은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정통 클래식을 좋아하진 않거든?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. 솔직히 내가 클래식으로 대학을 간 이유는 학벌을 따려는 게 가장 컸어. 왜냐면 뭐 실용음악과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인서울의 4년제 대학교로 원했거든. 거의 가지고 다 클래식이야. 원래 실용으로 옮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는 원했던 게 인서울의 4년제 학벌이었거든. 간 다음에 가자마자 노선을 틀었지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음반도 내고 음악 쪽은 엔간하면 다 자신 있거든. 그래서 보컬로 음반도 내고 악기는 그냥 가끔씩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되게 은근 괜찮은 사람이네요. 아 받아지 말라고. 내 마치 들이대지 말라고. 왜 자꾸 나한테 유혹하지 말라니까. 엔딩이나 합시다. 엔딩이나 해요 진짜. 유라 칭찬을 해주면 안 돼 이 사람. 유라 나를 만나고 싶으면 그만... 돈 주면 만나줘. 그만해. 돈 주면 만나준다니까. 그만해. 얼굴 빨개졌어요. 엔딩 하시. 얼굴 왜 빨개졌어요? 엔딩 치시다. 얼굴 빨개
된다니까? 아니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서 그래. 화가 나서 잘생긴 거 얘가 얼빠라서 유랑 엄청나게 얼빠요.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생긴 얼굴을 좋아하더라. 저한테 아까 방송 끄고 그랬어요. 둘이서 오빠라고 했잖아요. 오빠는 얼굴을 이렇게 딱 접었다 피면 진짜 이게 대칭이 딱 맞는다고. 그건 그냥 대칭이 맞는다 그 소리를 한 거지. 잘생겼다고. 뭐 닥쳐라 개새끼야 이분 말고. 아 진짜 머리 아파. 바로 유라 너 얼빠고 얼빠니까 날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좀 받아들이기엔 너 나이차가 너무 나니까. 아 진짜 환장하겠다. 자 그럼 용자녔습니다. 아 이렇게 끝내면 이상하다고. 아 그래 그럼 한 마디 더 해봐.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? 편집할 거예요. 유라였습니다. 용자였습니다.